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인사로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 경기가 부진하면서 유통업계가 뭐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를 통해서 이 기업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네. 유통업계가 최근에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우리가 엔데믹, 팬데믹 때 소비가 이제 갑자기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가면서 유통업체들이 부침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유통업체들이 전통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모습을 인사로 한번 읽어보면. 가장 크게는 원래 유통은요 자기 사람밖에 안 썼습니다. 클래식 유통은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말이 있어요. 롯데그룹의 연봉이 되게 옛날에 짰어요. 다른 그룹의 그룹 규모에 봐서 굉장히 짰습니다. 근데 짠데 어떻게 다 견디고 있느냐. 뭐 소위 말해서 뒤로 이렇게 뭐 유통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불법 비슷한 이런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유통은 믿는 사람밖에 못 쓴 거예요. 특히 그래서 유통기업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딱 믿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유통은 웬만하면 타업종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타업종에 뭐 웬만한 다른 기업이 바뀔 때 없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게 2020년이에요. 2020년부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부터 원래 쓰고 있던 그 순혈주의가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순혈주의가 계속 깨지고 있다. 두 번째는 키워드는 그 외부에서 오는데 누가 오느냐. 재밌게도 컨설팅 출신들이 대기업 출신들이 많이 왔다. 누가 왔느냐를 좀 볼 거고 세 번째 키워드는 그러면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영진 세대교체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여성입니다. 여성 대표나 임원들이 되게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혈주의 타파.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시는데 이게 코로나 직전부터 저희가 이게 이제 파괴되고 최근 일이에요. 사실은 몇년 새 일인데 생존을 위해서 트렌드 이민가만 이 산업이 유통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버리기 위해서 이제 순혈주의 버렸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원래는 이게 그 유통업체들이 뭐 이제 원래 여기가 옛날에 여기서 이제 잔뼈를 구우려면 일단 매장 들어가서 MD부터 해야 되고 소싱도 자기가 눈으로 익혀야 되고 그다음 마케팅도 직접 해봐야 되고 이걸 다 거친 사람만이 사실은 대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하고 좀 특이한 자리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갈 수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유통이 우리가 최근에 말하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가장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곳이 바로 유통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어떤 기업으로 정의할까? 검색 기업이냐? 아닙니다. 네이버는 커머스 기업입니다. 유통기업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정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출액의 50% 이상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이미 그 지난주에 발표했나요? 그 우리나라 유통, 글로벌 유통 250개 순위를 매겼더니 이마트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쿠팡이 2등이고 롯데가 3위를 밀렸어요. 현대백화점 순위 늘려 있고 우리가 보통 유통 3사 그러면 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 룰도 이미 깨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한 3년 됐거든요. 검증 단계입니다. 그 순혈주의로 파파로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실적을 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올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순혈주의를 이제 깨기 시작한 첫 번째 기업이 이제 신세계 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실 작년 연말에 그 이 유통업계 순혈주의를 깬 그 1번 타자가 사실은 현재 그 이마트 대표를 맡고 있는 강희석 대표거든요. 강희석 사장인데 이분은 이마트 맡고 있죠.
그 치마 기린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석다컴이거든. 예, 석다컴. 그것도 같이 겸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을 통째로 이미 수장을 맡고 있어서 예. 사실 강희석 대표가 이마트 수장을 맡을 때 2019년 10월 달에 임명을 받았는데 예. 업계에 굉장히 파격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이 전통 유통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 이후로 지금 사진을 보듯이 뭐 이마트 입사에는 김장욱 대표, 손정현 대표, 신세계 아연 씨, 그다음에 송영석 신세계 푸드 대표까지 다 외부 인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사실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강희석 대표를 보면 그 이분은 그 원래 출신이 행시 출신이에요. 네. 그 3년 행시 합격하고 네. 농림부의 식량정책과장을 하고 유통기획과 국무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베이넨 컴퍼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유통 부분 파트너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컨설턴트. 그렇죠. 네. 이제 1세대 의하면 2009년대부터 그 정용진 회장이 네. 석다컴 이렇게 기획하고 유통 부분 좀 바꾸려고 할 때 이분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대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그러면 계속 이제 상고 처리하다시피 했대요. 그러면 와서 같이 일 좀 하자. 그래서 2019년도에 이마트 대표로 일단 들어와서 현재 포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이 사실 더 빨리 들어오긴 했지만 외부 출신 분이 SK그룹 출신 두 분 계시는데 네. 현재 이마트 집사 대표로 있는 김장욱 대표가 SK그룹 출신입니다. 이분이 네. SK그룹 SK 플랜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티맵 있죠. 티맵. 네네. 티맵 플랫폼 이분 만든 이분 만든 겁니다. 예. 이분이 이제 티맵 플랫폼으로 대표적인 성과를 내고 네. SK 플랜에서 나와서 2013년도부터 신세계 그 전략실 기획팀으로 들어와서 2014년도에 신세계 INC 대표인데 이 신세계 INC가 되게 재밌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세계가 쿠팡이나 네이버를 꿈꾸어서 만든 게 신세계 INC입니다. 이게 IT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그 이마트 신세계 그룹을 보면 신세계 INC 출신 대표들이 아주 급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요 출신들이 두 분 계신데 첫 번째 김장욱 대표고 그 다음 분이 바로 손정영 이 대표인데 이분도 똑같이 SK 그룹 출신이에요. 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맡고 계시는데 이분이 SK에서 그 있다가 2015년도부터 신세계 INC 왔는데 네. 아까 김장욱 대표가 13년 왔다 그랬잖아요. 네. 보니까 같이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2년 있다가 신세계로 조인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도 똑같은 코스로 신세계 INC 대표를 맡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스타벅스 코리아로 지금 가셨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세계 푸드의 송현석 대표인데 네. 이분은 원래 그 미국의 워너뮤직 마케팅 본부장으로 계시다가 피자 계시고 우맥주 그러니까 마케팅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신세계 푸드 마케팅 담당으로 있다가 2020년도 신세계 그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외부 출신 중이죠. 그래서 현재 신세계 그룹은 네. 저렇게 외부 출신 분들이 뭐 주력 기업들의 백화점 쪽 빼고 백화점 쪽은 어차피 정유경 사장 쪽이니까 그렇죠. 정용진 부회장이 맡고 있는 이쪽 라인들 다 외부 출신들이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소개해 주신 세 문진들 공통점도 있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직군에 있던 분들이 온 것 같은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IT입니다. IT.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급성장할 때부터 신세계가 온라인 매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투자하겠구나. 사실은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나 신세계가 그 3강체제로 있을 때 예. 이 IT 쪽을 가장 강화시킨 것이 신세계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 이커머스 쪽은 이 전통 유통 3사 중에서 제일 빨리 앞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두 번째는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세계가 전통 유통업에서 다른 업으로의 모색을 제일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희석 대표도 사실 컨설팅 펌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 지금 그 신세계의 외부 그 인물들의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조금 전에 그 강희석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연임이 된 거라고 들었는데 뭐 이거는 또 어떤 뭐 의미를 저희가 좀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작년 연말에 이 강희석 대표가 연임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냥 3년 딱 됐거든요. 네네. 3년 이제 그러면 연임 발전 말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실적은 안 좋았어요. 이마트는 올 1분기도 적자입니다.
굉장히 지금 사재가 꺾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3조를 주고 G마켓을 인수했는데 네. 인수하자마자 원래 G마켓이 한 18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남긴 회사였거든요. 네. 인수하고 적자로 돌아졌어요. 사실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럼 연임했지? 정답은 대체할 사람이 없다. 네, 그래서 업계 내에서는 네. 강인수 대표를 아직 대체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연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정용진 부회장의 신임이 더 있었던 것 같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준 게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예. 이제 강인수 사장의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거죠. 강인석 대표가 그러면 정말 승부수를 한번 띄워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6개 계열사 혜택을 한 번에 뭐 통합 멤버십 서비스, 네. 신세계 유니버스 이거 내는 이게 강인석 이제, 대표 작품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강인석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거죠.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멤버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쿠팡 하고 있죠. 네이버도 네, 맞아요. 뭐 1,100만 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와우, 저도 하고 있는데. 전 네이버도 하고 있어요. 저도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네이버가 현재 한 400만 명? 500만 명? 여기 맞서서 이제 어차피 신세계가 이걸 뛰어들었으니까 예. 뭐 쿠팡도 가지고, 그 지마켓도 가지고 있고 석다콘 가지고 있으니까 유니버스 클럽이라고 해서 똑같이 내놨습니다. 같은 개념의 서비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의 서비스인데 이제 이게 승부수인데 네. 얼마나 차별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일설에는 지금 뭐 기자들은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 쿠팡, 그러니까 반 쿠팡 세력들을 다 모은 거다. 반쿠팡. 최근에 왜 CJ가 쿠팡하고 네. 네. 붙었잖아요. 뭐 그 물건을 넣는다 안 넣는다 해가지고 막 붙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CJ도 사실은 신세계에 붙었고 예. 그러니까 반 쿠팡 세력의 모임이 유니버스 클럽이다. 쿠팡이 너무 이제 크가니까. 그렇군요. 쿠팡은 지금 사실은 계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려와 다르게. 예. 그러니까 더 우려하고 있고, 롯데 쇼핑이 그 2017년도에 매출액이 18조에서 지금 15조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 예. 엄청 떨어진 거죠. 근데 반대로 쿠팡은 계속 올라가고 오르고 있고, 이미 롯데 쇼핑의 그 매출액은 앞선 이제 오래됐고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세계가 이 진마켓을 인수한 이후에 이 유니버스 클럽을 내놨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강인석 대표의 마지막 승부수다. 여기서도 통하지 않으면 강인석 대표는 되게 위험하고 만약에 그 강인석 대표가 위험스럽다면 네. 지금 유통업계에 전체적으로 그 순혈주의 타파로 외부 인사들이 막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평가가 여기서 깔릴 수도 있다. 그 유행이 끝날 수도 있겠다. 중요한 승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롯데그룹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롯데도 그러면 외부 인사 막 들여오고 하고 있나요? 아 그렇죠. 롯데가 아차 싶었는지 네. 뒤늦게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인석 대표가 네. 시작 2019년 10월달에 이제 임명받아 들어왔거든요. 네네. 롯데는 좀 늦었어요. 2년 후 2021년부터 들어왔습니다. 롯데 굉장히 인사에 있어서 보수적인 롯데가 정말 보수적인 정말 보수적인 곳인데 롯데는요 그 당시 2021년 들어올 때만 해도 롯데에서 네. 외부 인사를 이랬어요. 업계 내에서 그러니까요. 롯데는 정말 보수적인 기업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롯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롯데는 그 2015년 6년도에 그 형제의 난 겪고 나서 사실은 부침을 겪고 나서 저는 형제의 난이 가장 뼈 아팠던 게 그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갈 수 있는 제로의 타이밍이었거든요. 자금도 많았고 플랫폼도 가지고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타이밍을 완전 놓쳤어요. 그러면서 쿠팡이나 신세계 완전히 뺏겼습니다. 반대로 현대백화점은 전략을 달리했어요. 네. 그 더 서울 현대처럼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서 그래 간 거고 그렇죠. 롯데는 이도 저도 아닌 꼴이 된 거죠. 그래. 그러다가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고 그렇지. 그나마 뒷북을 전 쳤다 봐요. 그 뒷북 친 게 2021년도에 처음에 데리고 온 사람이 이베이 코리아 출신을 데리고 옵니다. 나영호 대표를 데리고 오는데 이게 롯데온 대표예요. 이제 온라인 놓쳤어. 빨리 해야 돼. 라는 게 딱 눈치가 보이죠. 그 나영호 대표가 이베이 코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G마켓 출신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때 저분을 모시고 오길래 G마켓을 롯데가 인수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 오히려 롯데가 G마켓을 인수했으면 오히려 나았다 생각합니다. 저걸 인수를 하지 않고 롯데가 몇 조를 퍼부었어요. 롯데온에다가. 철저하게 다 실패했습니다.
온라인 유표 다 실패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 해에 모시고 온 분이 이제 신세계 출신의 정준호 대표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재밌는 게 신세계 백화점 대표하고 삼성 입사 동기예요. 네. 입사 동기입니다. 정준호 대표하고 이제 신세계 백화점 대표하고 입사 동기예요. 삼성 그룹 공채 출신 동기인데 예. 한 분이 같이 들어와서 한 분이 지금 롯데로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롯데호텔은 이제 LG 출신의 안세진 대표가 그 당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 온라인 쪽이 능력하다 보니까 강화시키되 오프라인도 좀 바꿔보자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강수를 줬죠. 원래 롯데는 그 전부터 형제의 난 때 황각규 부회장이 완전히 이제 전체를 다 잡고 있는 2인자로서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황각규 부회장을 날리고 결국에는 부회장의 김상현 PNG 출신 그렇죠. 네. 홈플러스 대표도 하셨고 그렇죠. 홈플러스 PNG 출신의 홈플러스 대표 하시고 국내 유통을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분을 사실 롯데 쇼핑 2인자 자리에 앉힌 거죠. 그 2020년도 사실 강수로 보고 뭐 그 뒤로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또 듣고 왔습니다. 일생활건강의 이창혁 대표, 롯데 제가 대표인데 이게 정말 저는 그 굉장히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게 롯데 제가는요, 네. 롯데 그룹의 모태입니다. 그렇죠. 롯데 제가에서 출발한 거죠. 네. 그러니까 롯데 제가의 대표를 비롯데 출신을 앉힌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만큼 롯데가 제일 싫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한은행 출신의 롯데 멤버스 김혜주 대표를 듣고 왔는데 여기는 예. 역시 디지털은 우리가 뒤졌다. 이걸 더 시인하는 인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롯데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보수이고 잘 안 바뀌고 네. 굉장히 그런데 이 파격적인 영입 인사 이걸 외부 발탁 인사를 했는데 이 신동민 회장의 선택 과연 성과가 있을지 앞으로 뭐 얼마나 있었는지 이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떠세요 보기에? 저는 1차적으로는 그나마 좀 나았다. 그러니까 한 반의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올드 멤버를 놔뒀으면 훨씬 더 빨리 그 쇠락을 했을 건데. 그렇군요. 그러면 긴급 처방을 한 정도는 된다. 왜냐하면 일단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예. 그 쌓인 적자만 1조 7천억입니다. 아이고. 올드 쇼핑에. 이제 이걸 이제 신 회장은 롯데의 구태의 난, 연공서열, 지연, 학연, 이런 것 때문에 인재가 영향을 발휘 못했다고 2022년 신년사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신년사는 더 독합니다. 이 불황이나 이 불확실은 영구적이다. 우리가 넓혀내야 된다고 올해 신년사에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그, 이제, 발언 자체가 굉장히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신년사에 뭐라 그러냐면, 영구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퍼머넌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역설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롯데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 많이 변했다는 거. 그 덕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나아진 건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 곡선이 그나마 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배드베스로 악성들을 다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2007년부터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 있던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드베스들을 계속 처리하고 있고 그걸 처리하는 게 저는 2, 3년 걸린다 봐요. 그 롯데는 올해까지 그 처리가 좀 잘 되면 네. 잘 되면 내년쯤 되면 좀 성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역시 롯데도 그 핵심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롯데온은 이미 실패한 걸로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롯데가 어떤 성부수를 띄울까가 사실 가장 핵심입니다. 이미 그 이커머스 쪽은 롯데가 지금 롯데 이커머스를 누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네. 네. 멤버스 가입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거든요. 네. 현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네. 그 롯데가 이 계속 어중간해요.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신세계는 신세계 백화점도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빨리 갔어요. 네네. 현대백화점은 그 분당 현대백화점. 여의도에 더 서울 현대, 더 현대 서울, 더 현대 서울로 예. 바꾸면서 오프라인의 새로운 혁신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 분당 그 현대백화점과 여의도 현, 그 더 현대 서울에 얼마나 이 매출 신세 이런 거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우리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여준 거고, 근데 롯데는 이도저도 아닌 거죠. 완전히 중간에 끼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김상현 부회장이
어떤 성부수를 띄울까? 이제 멤버는 다 바꿨는데 지금 보시면 한 3년간 원래 있던 롯데의 올드 멤버들 다 바꿨어요. 저는 다 교체했거든요. 또 외부인사로 신세계처럼 다 교체를 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어떤 성부수를 띄울까가 현재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롯데 제가 편드는 건 아닌데 롯데 얘기를 좀 한번 조금만 더 해보면 더 현대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가서 특화된 뭐 약간 개성적인 이미지로 갔고 네. 신세계는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가버렸어요. 네. 근데 이 롯데백화점 그러면 사실 뭐 편드는 게 아니고 전 몇십 년 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백화점이에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네. 롯데백화점을 가면 좀 저렴한 매대 상품도 살 수 있고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도 네, 있고 네. 그러다 배고프면 밑에 내려가서 냉면도 한 그릇 먹고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은 물론 뭐 젊은 세대들이 뭐 요즘에 그런 걸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네. 모든 국민들이 힐링을 하러 쇼핑을 하면서 힐링을 하러 가던 것이 롯데백화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점을 좀 특화해서 더 살리면 좋겠다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가보면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그의 말씀이 아닌가 맞습니다. 저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을 특화시킨 게 현대백화점이에요. 예. 또 서울현대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 마켓쇼가 아니라 타임쉐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시간을 많이 붙잡을 수 있느냐가 그렇지. 거기 머물 얘기거든요.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프라인의 시간을 붙잡든 온라인의 예. 시간을 붙잡든 결국에는 고객의 시간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의 게임이에요. 사실은 예. 유통이라는 거는 근데 롯데는 그전에는 됐죠. 왜냐하면 예. 롯데 백화점 위치라는 게 사실 부동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그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 당장 소극로 롯데 백화점만 가도 왕래가 많은 곳에 장사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그 이쯤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이쯤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뭔가 성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대백화점처럼 아예 MZ 세대를 좋아하는 형식으로 바꿔서 시간을 부여잡든지, 그렇죠. 아니면 쿠팡처럼 아예 빠른 승부로 해서 고객의 시간을 부여잡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롯데는 방심한 거죠. 왜냐하면 롯데는 제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롯데제과는 마케팅이 딴 게 없었어요. 먼저 상품을 출시하지 않습니다. 뒤에 출시해서 장사는 돼요. 왜냐하면 2등도 살아남고 유통이 워낙 깔려 있으니까. 그렇지. 그 힘으로 가는 거죠. 네? 아 정말요? 굳이 히트 상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롯데는 제과가. 그렇지. 히트 상품 남들이 내면 뒤에 하나 더 내고 깔아버리면 돼요. 매장에. 그렇지. 그게 통했던 시대가 롯데였어요. 그러니까 안 이랬죠. 혁신할 필요가 없었고. 그게 롯데의 병이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신 회장이 그걸 깨달은 거죠. 바꿔야 된다 하고 바꾼 게 넌데 타이밍을 놓쳤고 이도저도 아니게 됐고 그래요. 뭔가 성부수도 없고 세 가지가 이제 겹치는 상황이라서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부수를 던질까. 이 롯데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현대백화점 뭐 더 현대 서울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좀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한 분 계시는데 전혀 네. 파격적이지는 제가 볼 때 않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박철규 한섬 사장을 모시고 왔거든요. 예, 예. 삼성에서 우빈 원래 삼성 부천 출신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모시고 왔는데 한섬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롯데 유통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모시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삼성물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삼성물산은 전체 매출액의 60-70%가 자체 브랜드가 아니에요. 수입 브랜드죠. 수입 브랜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톰브라운, 뭐 아미, 르메르 뭐 다 수입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큰 게 삼성물산이에요. 그런데 네. 한섬은 60-70%가 국산 브랜드예요. 아, 그런가요? 이걸 성부수가 안 나는 거야.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네. 이분을 모셔온 거예요. 해외 브랜드에 강한, 해외 마케팅에 강한 분을 수입해서 해외 브랜드 키워줘. 하이엔드로 네. 가자. 그래서 그 박 대표를 모시고 왔는데 그게 다예요. 현대백화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백화점 본인 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현대쇼핑 이것들은 여전히 내부 인사로 현대백화점의 특징은 우리는 전통을 다시 살려서 성부를 걸겠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유통 3사를 볼 때 그런 색깔을 보면서 지켜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바뀌는구나. 네. 아, 이렇게 트렌드 바뀌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를 이제 외부 인사, 외부 인재 영입 이렇게 봤는데 조금 전에 두 번째 특징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이게 컨설턴트들을 데리고 왔다. 네. 뭐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통 이제 컨설팅 펌들을 인사들을
주장의 자리에 앉힐 때는 네.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저 회사가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됩니다. 아. 야, 저 기업은 정말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고, 저 기업은 정말 현재 절벽 끝에 서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있었던 기업에도, 컨설팅품을 데리고 왔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네. 내부 인재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잘 되면 뭐 내부 사람들이 하던 사람들이 하면 되는 네. 거니까. 두 번째, 이제 다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잘 될 때 이렇게 사업을 방향을 전환시킬 때 데리고 오는데, 네. 유통업체들이 컨설팅품 출신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 이유는 저는 아, 절벽 끝에 서 있구나 저는 읽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강인석 대표, 베니컴분 네. 출신이죠. 네. 지금 석탁컴의 그 CS로 있는 최영준 CS도 베니 컴퍼니. 물론 강식 대표가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마트 강성현 대표 보스턴 컨설팅 출신이고요. 롯데 쇼핑 전략본부장의 보스턴 컨설팅. 그러네요. 읽히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최근에 인사한 분이 AK 플라자. 에이. 여기도 엑센추어 김신 대표고. 엑센추어. GS홈 쇼핑의 박솔립 본부장도 베니 컴퍼니. 뭐 김범석하고 김세라 대표야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뭐 알고 있을 거고 보시면 김범석 김세라 창업자시니까 둘을 빼놓고라도 예, 예. 그 위에 이 컨설팅품 출신들을 보면 그 신세계 두 분 롯데의 두 분 이분 GS 아 그때 거의 벼랑 끝에 서 있고 이분들 모시고 왔고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 컨설팅품 출신들이 와서 아 사업 구조를 좀 바꾸고 컨설팅품 출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은 발로 뛰어서 사업을 하신 분들 아니에요. 머리로 뛰어서 사업하신 분들. 기획력이죠. 예, 기획력이 강하신 분이지 현장에 발로 뛰어서 사업하신 분들 아니기 때문에 이 양면의 칼날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현실에 실행될지 안 될지는 적용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컨설팅품 출신들은 초기에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하게 그 기업을 경영할 할 거라고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 투자에서 관점 보면 그 어떤 기업의 수장이 컨설팅품으로 바뀌었다. 네. 초기에는 주가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잘 치면 기획을 해서 정리하거든요. 그렇죠. 초기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어쨌건 이분들은 구원투수예요. 지금 위기에 구원투수죠? 빠진 그 기업들을 회생시키고 그 도발해낼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일단 유통기업들이 특히 이제 구원투수가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 네. 트렌드 이걸 바로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로 그분들을 모시고 왔죠. 예.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의 변화들을 보면 이 데이터 쪽 사람들 굉장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초기에 기획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품 출신들이 와서 보니까 아 이렇게 많은 유통 데이터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왜 안 써먹지? 뭐 이런 고민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가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지금 데이터 인재들 영입하고 있는 그 수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특징,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난다라고 네. 하셨는데, 뭐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오너 일가들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먼저 보시면, 롯데도 뭐 신유열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이 제가 이미 들어왔죠. 예. 롯데케미칼에 상무로 들어왔지만 예. 롯데케미칼만 관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롯데쇼핑도 관여하고 예, 예. 그리고 오리온에도 담서원 상무가 담철문 회장의 장남이죠 들어왔고 그렇죠. 한화에는 이제 그 김동선 셋째죠. 김동선 전무 예.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수장 오늘과 3세가 바뀌면 예.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임원들의 조직 개편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젊어지고 빨리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MZ 세대들의 그 초반생이 최근 대거 발탁됐는데 네. MZ 세대가 기준이 1980년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80년생이 들어온 걸 보면 우선 뭐 오늘가들 세 분 다 80년생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분들 보면 뭐 그 유통 3사도 많이 들어왔어요. 먼저 신세계에 보면 온라인 TF 상무로 들어온 분이 김혜경 상무라고 해서 이분 81년생입니다. 네.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코스메틱 담당 상무도 들어왔는데 최윤서예요. 지금 80년생입니다. 들어왔고 이 김혜경 TF 상무도 베이네크문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상하계 신세계는 베이네크문 출신이 많다. 그러네요. 누구 인양이겠습니까? 예. 강희석 대표 인양입니다. 아. 그죠? 그리고 신세계는 좀 그렇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다른 쪽에도
그 80년생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예. 뭐 이랜드에도 보면 지금 최고 경영자가 81년생입니다. 이랜드에. 그다음에 뭐 그 이랜드 외식 브랜드 그 이랜드 이체라는 곳도 82년생이 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유통들을 보면 역시 유통은 트렌드에 아까 투도 얘기 빠르다. 그렇죠. 적응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과 MZ 세대에게 빠르게 적응해서 80년대생들이 MZ 세대가 굉장히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다. 네. 그렇게 특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통업계 인사 키워드 마지막에 여성 파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대충 봐도 여성분들이 꽤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성 CEO 전성 시대. 먼저 뭐 이정혜 LG생활원 대표 유명하신 분이고 예. 굉장히 얘기했고 11번가 대표의 안정은 대표더라는데 이게 좀 파격적입니다. SK잖아요. 네. 이 안정은 대표가 들어와서 11번가를 굉장히 많이 혁신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이 안정은 대표 들어와서 신선밥상 또 론칭을 했고 최근에 MZ 세대에 맞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론칭을 해서 그 11번가의 바람이 좀 새롭고요. 네. CJ 올리브영의 최초 여성 CEO입니다. 77년생인데요. 네. 올리브영을 사실 이끌었죠. 그래서 이분이 선보인 게 그 작년 11월 달에 W케어 여성 20, 30대 여성 관련해서 그 CJ 올리브영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도 이분들이랍니다. 저는 잘 안 가는데 많이 가시죠. 저도 많이 갑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CJ 올리브영에 맞게끔 네. 그 안직 특징이고. 네. 롯데멤버스의 여성 대표로 들어온 이 김혜주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롯데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게 이 데이터 쪽이었어요. 그 신한은행에 있는 김혜주 대표를 모시고 왔습니다. 예. 그 데이터를 좀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롯데멤버스의 대대적인 어떤 구조 개편, 그다음에 마케팅을 담당하려고 이제 김혜주 대표를 모시고 온 게 이제 유통업계는 가장 큰 여성 수장들이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유통업계는 특히 여성 CEO, 여성 임원들이 예. 트렌드에 훨씬 더 민감하고 트렌드 그렇죠. 감각이 좋아서 맞아요. 이쪽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분들 말고 또 뭐 유통업계 좀 눈에 띄는 뭐 여성 리더들 있다면 또 뭐 잠깐 소개해주실까요? 그렇죠. 뭐 일단 맥도날드 주장도 바뀌었죠. 아, 네. 김기현 대표. 보시면 한국 퓨마 대표도 바뀌었고요. 이나영 대표로 바뀌었고, 72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맥도날드도 김기현 대표. 원래 PNG 출신이고요. 네. 또 PNG 출신의 이지영 대표는 역시 PNG 대표를 맡고 있고. 네. 국내에 보면 이 PNG 출신들이 꽤 수장이 많습니다. 앞서도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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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원래 대표적이었던 분은 LG 생활건강의 자석용 CEO가 자석용. PNG 네. 출신이고요. 네. PNG 출신들이 굉장히 각고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 교육을 잘 시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한국 코카콜라 저주정 대표. 여기도 75년생인데 여기 들어오셨고. 뭐 김설아 대표 유명하고 그렇죠. 스타일쇼의 윤자영 대표 같은 경우도 여성 유통 대표로서 투과를 나타내고 저는 이런 트렌드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유통업계의 여성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마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저 앞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여성 대표가 잘 없는 회사들이에요. 기업에서요. 그러니까 네. 여성들이 이제 CEO가 유리천정을 깨고 이제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유통이 옛날에는 네. 가르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유통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유통 같지만. 아니 옛날에 유통 짬짬이었어요. 네. 다 짬짬이었거든요. 네.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가르텔 깨고 그러는데. 네. 유통업계는 실제 가르텔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성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남성들끼리 그 자기들끼리 인맥이나 학연 네. 지연으로 똘똘똘 뭉친 것이 유통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그 팬데믹 따고 오면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가르텔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저 오픈인데. 그래서 외부 인재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키워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업종별로 제가 이런 거 소개를 앞으로 해드릴 텐데 예. 업종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딱 진입하는 순간 제일 먼저 깨지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 그 카르텔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변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변화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도 굉장히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진짜 유통업계에 정말 보수적인 조직인데 네. 이렇게 깨지는 거 보면 정말 세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변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늦게. 너무 늦게 변한 2020년에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한 2010년 이전에 바뀌었어야. 코로나가 안 왔으면 아직도 안 바뀌었을 걸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의문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세 직원입니다. 통계 바뀌는 거 보고. 너무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